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요청, 주문 폭주했던 메뉴를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어떤 메뉴냐? 짠! 고기 짬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스프를 모아뒀는데, 와, 이거 다 넣으면 엄청 맵겠죠? 이거 용 남았네요. 와, 끝내준다. 이거를 나에게 추천해주신 구독자분은 자객이야. 어디서 오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요청, 주문 폭주했던 메뉴를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어떤 메뉴냐? 짠! 고기 짬뽕입니다. 고기 짬뽕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틈새 라면 고기 짬뽕 라면을 먹어볼 거예요. 라면은 총 10개고요. 그럼 한번 끓여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스프를 모아뒀는데, 와, 이거 다 넣으면 엄청 맵겠죠? 이거 용암 아니냐? 용암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이렇게 끓이다가 여기 후참 수프 넣어줄게요. 용암이네, 용암. 지옥에서 온 라면이다. 완성. 자, 오랜만에 갑시다. 아, 이거 올라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우와, 끝내준다. 네, 여러분, 이렇게 틈새 고기 짬뽕 라면 10개가 완성이 됐고요. 아까 끓일 때부터 느낀 거지만 진짜 매운 향기가 엄청 올라와요. 흡사 용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반찬은 엄마표 김치예요. 과연 나는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와, 짬뽕향 가득하고 되게 얼큰하면서 매워요. 딱 틈새라면 걸맞게 진짜 매콤하다. 와, 짬뽕라면 같은 경우는 일단 진한 해물 베이스 향이 많이 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물 베이스 향이 전혀 안 나요. 맵기는? 죽어. 매워.
와. 아, 구독자분께서 이거 진짜 맛있다고 저한테 강추를 해주셨는데 고통을 즐기시는 분인가? 아, 근데 국물은 진짜 기가 막힌다. 아, 스프가 두 개 들어갔잖아요. 두 개 들어가서 되게 진해요. 와, 아, 우리 엄마 김치도 매운데. 아니야, 김치랑 먹어서 더 매운가 보다. 단무지 좀 꺼내줘. 아, 단무지. 나를 구원해줄 단무지. 라면에다 단무지 올려서. 와, 그래도 단무지랑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거를 나에게 추천해 주신 구독자분은 자객이야. 어디서 오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아,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매운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나는 아니야. 분명히 체감상 많이 먹었거든? 다섯 개 정도 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 않냐? 더 빨개지는 것 같아, 점점. 아까랑 다르죠? 면이 국물이 엄청 스며들어가지고 아주 양념이 잘 뱄네. 아이스크림 먹을래? 어, 먹을래. 한입이야? 어. 아, 여러분 아이스크림 좀. 한입 끝. 와. 이거 여기다 섞어버릴까? 로즈 짬뽕. 너무 매워. 아이스크림 한입 먹으니까 끝난 것 같아. 마무리 잘했다. 이 느낌이야, 지금. 야, 아이스크림 좀 갖고 와봐. 내 거야. 와, 야, 진짜 내가 이런 부탁 잘 안 하는데 한 입만 먹어줘. 한 입만 먹어줘, 빨리. 아, 진짜 많이 먹어도 돼.
와, 야, 매운맛 확 나는데? 장난 아니지? 아이스크림 내놔, 너 지금 계속 먹고 있어. 와, 맥 다 잘 먹네. 너 그거 다 먹은 거야? 안 매워? 난 안 매운데? 하, 대단하다. 이게 안 맵다고? 한 번 더 먹어. 이런 날은 흔치 않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마. 나 약하게. 봐봐요, 먹긴 별거 없다니까요. 저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저 지금 탄산수만 3통째예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사람처럼 남겨줘야지. 우리 예전 영상이랑 비교해볼까? 죄송합니다. 초심을 잃어서. 조심 찾아야지. 자, 여러분, 마지막!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틈새라면 고기짬뽕 먹어봤는데요. 와, 역시 틈새라면의 명성답게 고기짬뽕 라면도 굉장히 매웠어요. 저는 처음에 고기짬뽕이라 해서 아, 틈새라면이지만 그렇게 안 맵겠지 하고 스프 10개를 다 때려 넣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때려 맞습니다. 너무 매워요. 맛은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대신 다만 맛보다 매운 게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던 점. 진짜 오늘 너무 힘들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꼭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만 드세요. 나는 불닭볶음면 되게 잘 먹는다, 나는 틈새라면 되게 잘 먹는다 하시는 분들만 드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야, 말하는 내내 혀가 아파, 혀가.